언제나 치킨 타임은 해피 타임이죠. 아, 맛있겠다. 혼자여도 맛있는 치킨. 어?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따가운 시선 누구죠?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이름 반려견. 애절한 눈빛인데요. 전쟁이에요, 전쟁. 혼자 조용히 몰래 먹어요, 맨날. 자기도 하나 달라는 식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사람 거를 먹기도 해서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좀 불쌍한 게 불쌍하죠. 먹고 싶은 거 다 줄 수도 없으니까. 맛있는 거 주세요. 반려견 인구 1,500만 시대. 반려견과 같이 먹는 건강 요리가 유행이라는데요. 같이 먹어요? 얘들아,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강아지도 두 발 들고 환영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같이 드세요. 애들 것도 만들면 되죠. 펫푸드계 빅마마 이혜정 돼지꾼. 성함도 이혜정 씨. 반려견과 함께 먹는 특식 레시피를 알려준다고요. 첫 번째 반려견 특식은 치킨? 맛있겠네요. 요 고구마로 치킨 만들어 볼 거예요. 강아지 치킨? 주재료는 고구마인데요. 네. 삶기 전에 껍질은 제거. 끓는 물 중간물 기준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푹 삶아낸 고구마를 질퍽하게 으깨주고요. 여기에 쌀가루만 섞어 칠해주는데요. 소금이나 조미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농도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반죽을 둥글게 빚어주고요. 치킨 모양 성형을 하실 때에는 힘조절이 관건이에요. 반죽 아래 3분의 1 지점을 잘 빚어 닭다리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네. 사이즈는 여자분 범지 길이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귀엽네요. 너무 크면 급여량을 초과하기 쉬우니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네, 양 조절. 튀김옷은 코코넛 가루가 좀 더 크리스피하고 거칠어 보이는 튀김옷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물을 사용해도 오케이. 네. 계란물 털어주시고요, 적당히. 튀김옷에 담그셔서 젊은 데가 있으시면 이렇게 튀김옷을 묻혀주실 거예요. 벌써 치킨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기름 없이 구워주면 되는데요. 아우, 바삭바삭 맛있겠어요. 반려견 음식은 꼭 식혀서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완성된 강아지 치킨! 진정 고구마로 만든 게 맞나요? 비교 체험! 일반 치킨과 강아지 치킨! 아, 비슷하네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저희 사람 먹는 재료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니, 고구마로 만들었는데 맛있다니까요.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강아지 치킨, 맛이 어때요? 아니 이래도 되나? 미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바삭바삭한 게 치킨이랑 똑같아요. 이거 고소한데 단맛도 있고 애견 간식으로는 최고겠어요. 반려견 특식 두 번째, 강아지 무염 보쌈과 김치. 어이? 강아지도 한식 김치랑 보쌈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쌈과 김치지만 소금 포함 어떠한 간이 되는 재료도 불가. 닭가슴살과 채소만 준비합니다. 아하. 준비된 고기를 갈아주는데요. 어떤 고기든 지방이 없는 부위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지방이 없는 부위. 고기 가는 정도는 덩어리가 안 보일 정도로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쌈의 비계와 살코기를 재현할 차례. 비계 부분은 대략 5분의 1 정도로 감을 잡으셔서 네올틀에 비계가 될 소량의 고기를 얇게 깔고 단단히 다져줍니다. 네. 캐럿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분말이 있거든요. 초코마테용으로도 많이 드세요. 오. 물에 찌게 되면 컬러가 좀 많이 옅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색보다 좀 더 진하게 조색을 해주셔야 돼요. 캐럿뿐말로 색을 입힌 나머지 고기도 트레이 채우고 평평하게 다져주고요.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 쪄내면 강아지용 보쌈이 완성된다는데요. 어떤 색이 나올까요? 이제 뚜껑을 열어 확인할 시간. 어? 과연? 트레이에서 꺼낸 고기를 얇게 어머나. 편으로 썰어주면 보이는 보쌈의 모습. 강아지용 보쌈 고기 완성입니다. 네, 와, 이제 이 귀엽습니다. 세트의 짝꿍, 보쌈 김치를 만들 차례. 어? 김치. 토마토로 고춧가루 느낌을 낸다는데요. 색깔만.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데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껍질 까기가 수월할 거예요. 데친 토마토는 찬물에 식혀 껍질을 제거합니다. 네.
씨, 줄기 꼭지까지 모두 제거해 혹시 모를 소화불량을 예방하고요. 과육을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같이 넣어주실 거예요. 강아지가 채소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게 그게 옛말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이어트하는 강아지가 요즘 너무 많으니까 채소가 충분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김치국물의 역할을 하는 빨간 채소들에 비트가루로 색감과 영양 추가! 아, 비트가루? 잘게 채썬 채소들로 씹는 맛도 추가한 김치쑥 완성! 네. 끝에서부터 김치 양념 해주실 거고요. 어머, 정말 김장 양념처럼. 국물로 데친 알배추 한 장 한 장 김장하듯 꼼꼼하게 김치쑥을 발라주면 강아지용 보쌈김치 완성! 귀엽습니다. 고기와 함께 담아내면 정말 보쌈김치 정식 같죠? 오, 완벽하네요. 100% 통밀면으로 고소한 스파게티 만들어 볼게요. 파스타? 반려견 특식 세 번째, 통밀면 크림 파스타! 삶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삶으시면 되는데 강아지들이 잘 안 씹기 때문에 푹 퍼지게 오랫동안 삶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 넘어가게. 채소는 반려견이 급하게 먹어도 삼킬 수 있도록 작게 잘라줍니다. 작게 작게. 식물성 오일을 두른 팬에 삶은 면을 넣고 볶다가 채소들을 한 번에 넣고 익혀줍니다. 유당 제거 우유를 사용을 할 건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도 배탈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당 제거 우유를 쓸 거예요. 한 번만 끓어오르면 무염 치즈와 달걀 노른자로 크림 스파게티의 느낌 더하기! 치즈가 녹으면 불을 끄고 한김 식힌 후 그릇에 담으면 강아지 크림 파스타 완성! 오. 반려견 특식 한상 차림입니다. 얘들아,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야. 먼저 보쌈과 김치부터 시식! 화려하네요. 간식! 자, 먹을게. 맛있었으면 하이파이브! 오호! 만족감이 전해지는 표정! 2차는 강아지 크림 파스타!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 인기 많죠? 봐주세요. 그릇이 대신 말을 해주네요. 마지막 주자, 강아지 치킨! 아, 뜯는 맛. 치킨 맛이 어땠나요? 치킨 맛도 추천할 만한가요? 뭐야? 네? 수제 강아지 특식으로 맛있는 시간 보내세요.